네, 떠평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오늘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떠평의 제목은요, 뻐꾸기는 왜 지금 우는가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아침을 열다가 뻐꾸기 울음소리를 듣는다. 집 뒤 감나무 쪽에서 들린다. 저것이 어디 개개비나 굴뚝새 같은 여린 새둥지를 노리나 보다. 매화가 피면서부터 작은 새들이 쌍을 이루면서 분주하게 나는 것을 보았다. 뻐꾸기만큼 문학적인 새도 없다. 짝이 그리워 피를 토하면서 운다는 새다. 미당은 시 귀촉도에서 자기 피에 취해 귀촉도 귀촉도 운다고 하였다. 님을 찾아 촉나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도 멀었는가 싶다. 그러나 현실의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는 탕란을 하는 위험한 새다. 즉 자기 새끼의 양육을 다른 새에서 새에게 맡긴다는 새. 생각해보면 이렇게 잔인한 새도 없다. 더 잔인한 것은 새끼 뻐꾸기다. 새 둥지 안에 다른 새보다 더 일찍 부화하여 하는 짓이라는 게 둥지 밖으로 다른 새알을 밀어내는 것이다. 눈도 뜨지 않은 새끼 뻐꾸기가 양 어깨로 다른 알을 밀어내는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치떨리는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그 뻐꾸기의 탕란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둥지 안에 자기 새끼를 낳아 기르는 중이다. 주사파라는 새끼 뻐꾸기가 바로 그들이다. 대한민국은 부지런히 일하며 벌고 먹이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새끼 뻐꾸기를 기르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수고로움과 부와 풍요로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우리 사회를 호령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말았다. 자유우파라는 대한민국의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몰아내고 남의 둥지를 무려 5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그렇게 흘러갔다. 뒤늦게나마 둥지의 주인새가 그걸 알았지만 새끼 뻐꾸기를 쫓아낼 방법이 험난하다. 문재인 뻐꾸기는 새로운 주인에게 둥지를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니 청와대로 들어오라 한다. 아주 호의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뻐꾸기들이 그 둥지에 무슨 짓을 마련하였기에 들어오라 하는지 아직은 모른다. 주사파 임종석이가 청와대 입주를 말하고 탁현민이가 말하고 민주당이 아예 성질까지 부리면서 청와대 입주를 말하고 있다. 미국이 준 정보에 의하면 이미 청와대는 뻐꾸기의 애미인 북한의 통치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온갖 도감청부터 근무하는 직원까지 믿을 수 없다. 탈북해온 북한 통전부 간부의 증언도 이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고 있다. 못 모르고 들어간다면 한마디로 북한이 덫을 친 뻐꾸기의 둥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청과 감청, 새끼 뻐꾸기들의 감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주사파 뻐꾸기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아예 둥지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용산으로의 천도는 그런 배경을 지닌다. 그리고 정권 비협조와 발목잡기를 공공연히 말하는 172마리 새끼 뻐꾸기는 박멸해야 한다. 민주당이 172석을 얻게 된 지난 총선에서의 불법과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 민주당 존립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 웃기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도 이재명을 끌어안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10부지자, 즉 애비가 10명인 자를 내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이 가소롭다. 대장동부터 법인카드, 도박과 성매매 등 가족이 온갖 범죄의 모든 자의 죄상이 밝혀질 때마다 물든 자의 죄상이 밝혀질 때마다 민주당은 발목 잡기는커녕 당 존립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 왜 뻐꾸기가 우는 줄 아는가? 북한이 왜 대선 기간 내내 미사일을 쏘고 대선 패배 후에도 ICBM을 쏘는지 아는가를 묻는다. 뻐꾸기는 가끔씩 탕란을 맡긴 다른 새 둥지가 보이는 곳에 날아와 운다. 이유는 단 하나. 새끼 뻐꾸기에게 부모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다. 아가야, 애미 여기 있으니 무럭무럭 크거라. 뻐꾹 뻐꾹 뻐뻐꾹. 북한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남한 주사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새끼들아, 나 여기 있으니 염려 말고 싸우거라. 발목도 잡고 탄핵도 하고 민노총 폭력 시위로 남한을 혼돈으로 몰아넣거라. 뻐꾹 뻐꾹 뻐뻐꾹. 네,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아마 추정키로 요 글은 용산으로 이전하기 직전 쓴 글 같은데요. 뻐꾸기에 비유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거기는 종북 주사파 북한이 탕란을 한 새끼 뻐꾸기들을 쭉 여러 가지 도청 감청 등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큰일 난다. 용산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한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인지하고
저는 용산시대를 열었다고 봅니다. 거기 들어가면 뭔가 위험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FBI, 미국 CIA에서도 그런 첩보를 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용산을 열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이 글에서 또 지적하는 게 이 새끼 뻐꾸기들을 박멸해야 된다. 민주당 172석 이걸 박멸하려면은 부정선거를 밝히면은 박멸한다 이런데, 민경욱 대표의 인천 연수구 을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시켰잖아요. 대법원이 2년 3개월 동안 끌다가 6개월 내에 결판 내야 되는 선거법을 위반해가면서 끌다가 2년 3개월 만에 기각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1분 만에 판결문 제대로 읽지도 않고 도망갔는데, 자 이걸 박멸하는 방법이 아직 남았습니다. 한 군데 이제 판결 나온 거고요. 물론 다른 저 재판에도 영향을 주겠죠. 이게 만약 모델 케이스가 되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게 남았습니다. 비례대표 무효 소송이 있어요. 지역구는 이렇게 우긴다고 칩시다. 이거 우겨도 안 되는 거지만 비례대표는 지금 한 번 준비 변론 준비기일 한 번 딱 열고 지금 안 열고 있습니다. 왜 안 열을까요? 무서워서 못 여는 거예요. 재검표도 무서워서 못 하는 거고요. 누가 무서워요?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 그다음에 그걸 감싸주는 대법원, 선관위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선관위하고 대법원 한 조직이니까 무서워서 못 여는 건데, 이거를 압박해야 됩니다. 빨리 재판 열어라 압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수사는 인지수사든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상한 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고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발 들어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검찰이 이제 검찰총장도 이제 거의 내정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일사불란하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원석으로 내정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대검 차장이죠. 차장이 이제 총장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수사밖에 없는데,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결단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는요.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뻐꾸기들이, 172명의 뻐꾸기들 감당 못합니다. 거기다가요, 국힘당 내에도 뻐꾸기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준석, 이런 뻐꾸기들, 당 바깥에 유승민, 이준석, 김무성 뻐꾸기들이 있는 데다가 당 안에도 배신자들 뻐꾸기들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니까 이 뻐꾸기들을 싹 박멸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지적한 대로 박멸을 하려면 부정선거 수사입니다. 수사해서 밝혀보면 돼요. 그러면 대법원도 나중에 꼼짝 없고, 그 다음에 김명수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뚝 이 뻐꾸기 둥지를 틀고 앉아가지고 뻐꾹뻐벅꾹 하고 앉았는데, 이거를 저 김명수부터 빨리 몰아내고 새로운 합리적인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서 이제 재판에 이런 김명수가 심어놓은 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게 하는 이 대법관들 움직일 수 있도록 대법원장을 바꿔야 하는데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정치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대통령으로서. 왜냐하면 새로 선거하면은 과반 이상은 국민의힘이 압승합니다. 과반 이상. 그런데 국민의힘도 이런 이준석 같은 놈들이 있는 국민의힘 말고 공천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유승민, 하태경 이런 사람들 배제하고 진짜 나라를 위해,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법치주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새로 공천하면 돼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면 역사에 천년, 이천년이 가도 영웅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년, 오백년, 천년이 가도 영웅이 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영웅이 돼요. 이 부정선거를 밝히면. 그러면은 사나이가 이제 대통령 3개월 돼서 100일 맞았는데 100일 동안에 그렇게 욕을 먹고, 그래도 100일 동안에 한 일도 많습니다. 한 일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해주고 맨 김건희 여사가 어쩌다, 도어스태핑 하는데 말이 어쩌다, 실수한 거 요만하게 실수하면 그냥 침소봉대에서 개 난리들 치고, 그다음에 그것뿐입니까? 경찰들 들고 일어나서 시민방송 용인 만평이라는데, 이거 만평 올린 거 보십시오. 더불어민노총 경찰에서 민노총의 빨대를 닌계로 수액을 맞는 이 경찰들이 우리 주권을 침해 말라, 그리고 투쟁하고 우리는 경찰이다, 정부는 경찰을 장악하지 말라, 이거 유삼령인지 그때 왜 단체 행동했던 그 경찰 얼굴 비슷하게 그려놨네. 그다음에 경찰국 반대한다, 이렇게 더불어민노총 경찰입니다. 민노총의
뭐 지시를 받는다는 듯한 이런 만평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지금 경찰도 지금 뻐꾸기가 됐습니다. 국회도 뻐꾸기가 장악하고 있고요. 경찰도 뻐꾸기가 됐고요. 근데 경찰 뻐꾸기는 이 조직이 어마어마해요. 일단 이 조직 이 인원수도 엄청나지만 전국 조직인데다가 이게 또 일사불란한 조직입니다. 예, 그 경찰은 경찰 내에서 승진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경찰은 또 나와서 옷 벗고 변호사도 못해요. 검사는 옷 벗고 나오면 변호사 할 수 있잖아요. 경찰은 나와서 변호사도 못해. 그러니까 그 조직에 충성하느라고. 근데 우태가리들이 이미 뻐꾸기들을 심어놨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냥 그 각 부분에 좌파들 경찰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경찰청장 바꾼다고 밑에까지 내려가질 않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경찰들이 뻐꾸기로 이미 다 탕난을 해놔가지고. 그런 탕난 아까 무서운 거 보시죠. 자기가 뭐 일찍 부하해가지고 다른 알들을 다 밀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둥지에서. 그래서 좌파들이 일찍 탕난을 해가지고 우파들을 경찰 조직 내에서 한직으로 몰아내고 발언권도 없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요직을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장악해서 거기에 눈치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은 한 조직이니까. 경찰 옷 벗고 나오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거기서 버텨야 되는데 아, 위에 상사가 좌파인데 시키는 대로 까르면 까르는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탕난이 무서운 겁니다. 그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요소요소에 경찰, 검찰 뭐 쭉 해놨는데 다행히 이 검찰은 그래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싹 어느 정도 대가리들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이제 우파가 지금 내려가는 중이고 경찰은 이게 어려워요. 얼마 전에 경찰청장을 바꿨는데도 이게 잘 맥히지가 않아. 근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내려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뻐꾸기가 탕나는 알들을 이제 하나씩 제거해야 되는데 뻐꾸기 박멸이 되려면 제일 강력한 뻐꾸기는 민노총이에요. 민노총부터 박멸을 해야 됩니다. 법대로 법이 잘못된 게 민노총에 많아요. 우선 불법 집회도 그렇지만 이 자금 운영하는 거 이거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민노총 자금이 엄청나거든요. 이 자금을 진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지네들이 정치 투쟁하는데 이걸 썼는지 정치에 썼는지 아니 이걸 어떻게 또 이상하게 썼는지 이거 들여다보면요 민노총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뻐꾸기 알이 민노총 알이에요. 이거 박멸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디지털 타임스에서도요. 기획지사가 나왔는데 80년대 주사파 보듯 민노총 왜 이러나 이런 제목으로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요. 철진한 반미 구호 이거 외치고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외치고요. 이게 노동자 권익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노동자 권익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정치 투쟁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여기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5만 원인가 빼나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 투쟁. 그럼 위에 뻐꾸기는 누구예요? 이거 북한과 주사파 아니에요. 거기에 지령을 받은 민노총 하부 조직 가장 강력한 뻐꾸기 알. 이게 왕알이에요 아주. 민노총 엄청 이게 단단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숫자도 많습니다. 100만 명이잖아요. 엄청납니다. 자본도 무지하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민노총부터 박멸을 이 알을 박멸해야 됩니다. 반미 구호가 아니 주한미군 철수가 국가안보 문제인데 그게 노동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노동자 총연맹이 민노총이잖아요. 얘네들이 민노총이니까 노동자를 위한 연맹이 아니라 북한을 위한 연맹, 고려 연방제를 위한 연맹, 주사파를 위한 연맹이에요. 이거 박멸해야 됩니다. 아, 뻐꾸기 알 박멸하고요. 뻐꾸기하고 뻐꾸기가 얼씬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뻐꾸기는 어디예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북한. 북한에 얼씬 못하게 해야 돼요. 뻐꾸기 차단하고 얼씬 못하게 하고 뻐꾸기 알은 박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알을 거기 자유대한민국의 알, 애국의 알, 보수의 알, 자유시장경제의 알,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알을 거기다가 포진시켜내야 돼.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부정선거 밝혀서 수사해서 대법원도 꼼짝 못하게 하고 수사해서 싹 다 다시 선거를 하는데 한동훈 검찰총장이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용기와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혁명, 일대 혁명으로 뻐꾸기 둥지를 완전히 좌파 알을 박멸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의 알, 시장경제의 알, 한미동맹의 굳건한 안보의 알을 심어놓길 바랍니다. 윤석열 뻐꾸기가 할 수 있습니다. 저 주사파 뻐꾸기를 몰아내고
윤석열 뻐꾸기가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역사의 위대한 뻐꾸기가 되어주십시오.